그래서 이 가방은 사실 진짜 매듭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 문양의 간격을 맞춰가면서 끝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저도 할 때마다 어렵고 까다로워요. 하지만 완성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진짜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런 어디에나 어울리는 예쁜 가방이 탄생할 테니까, 가마내기를 연습하시면서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마내기를 아직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에게 이런 가방을 만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월행형을 만드시면서 가마내기를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는 월행인 같은 거는 충분히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어서 좀내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먼저 어깨끈부터 만들 거예요. 열 가닥 인실을 풀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양끝의 길이를 맞춰서 걸어 주실 거예요. 양끝을 맞춘 다음에 정 가운데의 기준을 맞춰서 한쪽을 매듭을 고리에 걸수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매듭을 지어 주시면 돼요. 그럼 정 가운데가 이렇게 한쪽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밑에서부터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매듭은 총 10가닥인데, 3가닥, 3가닥, 4가닥으로 나뉘어서, 여러분 3가닥 머리 따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머리 따기를 할 건데, 한 가지 머리 따기를 할 때와 이 실로 할때 다른 점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따주시면 나중에 가방을 맸을 때 실이 당겨졌을 때 늘어나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는 쭉쭉 당겨가지고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처음에는 당겨도 시작하는 부분에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당길수록 어그러지니까 한세 번까지는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묶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실의 문양을 잘 확인하면서 실이 일정하게 뉘어져 있도록 이렇게 네 가닥이 다 뉘어져 있도록 간격을 맞춰가면서 힘을 줘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까지 가방끈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여러분이 한쪽에 있는 실을 계속 이렇게 당겨서 풀어주면서 해야 밑에 부분이 엉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밑에 부분이 엉켜서 나중에 밑에 부분 풀려고 이 손을 넣으시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모양이 다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왼쪽으로 주로 실을 풀고 있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길이까지 해줄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원하시는 길이는 여러분이 만약에 100cm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부터 시작했잖아요. 한쪽에 100cm를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쪽은 50cm 먼저 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50cm를 하면 돼요. 저는 총 100cm 정도의 가방끈을 만들 거예요. 네, 이제 한쪽을 50cm까지 따왔어요. 그러면은 이 끝에 부분을 잡고 제가 키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 몸통에 같이 몸통 실 엮었을 때 같이 걸어져 있던 이 실을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을 한 100cm 이상으로 잘라가지고 여유롭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 밑에 매듭을 지을 거예요. 이 밑에 매듭을 지을 건데, 세 가닥으로 따왔던 실을 가지런하게 두신 상태에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가지런하게 두신 상태에서 루프 매듭을 해줄 거예요. 루프 매듭은 저는 7번 정도 할게요.
이런 상태에서 이 밑에를 아직 자르기 전에 위에 저희가 따면서 올라갔던 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 번씩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로프매듭을 확인하고 매듭을 잘라줄게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이 위에 반보다 조금 위에 매듭을 지어놨던 걸 풀어서 이 바로 위로 매듭을 지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따왔던 이 가방끈이 될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매듭을 지어서 이제 이 나머지로 똑같은 길이의 가방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 키트면은 이 가운데를 표시해 놓은 실을 풀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가운데 뭐 표시된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세 가닥으로 매듭을 지어줄게요. 마찬가지로 밑에 꼬여있을지 모르는 실들을 다 미리 풀은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좀 전에는 땋는 방향이 반대였지만 지금은 뒤집어지면서 지금 제가 따는 방법이랑 거울로 치면은 앞뒤가 달라진 느낌으로 지금 반대로 닦고 있어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180도 돌려서 아까 땄던 방향대로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 전 지금 묶인 방향이 그냥 이대로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딸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실이 어그러지지 않게 모양은 유지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50cm까지 매듭이 지어졌으면은 똑같이 가운데로 모아서 루프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듭을 자르기 전에 간격을 다시 한번 맞춰주면서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예 풀어서 가운데 부분도 다시 한번 모양 잡아주시고요. 네. 모양이 다 잡혔으면 밑에 고리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잘라줄게요. 그럼 이제 이 끈은 완성이 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이 가방끈을 쓸 때까지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잘 정리해서 한쪽에다가 두고서 다음 가방 손잡이 만들 실을 가져와 볼게요. 일단 이 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내가 원하는 거 먼저 잡고 이 실 밑으로 얘가 오고 이 실 밑으로 다시 또 다른 실이 오고 이 실을 한번 감아서 또 다른 실이 온 다음에 이 마지막 실이 처음 만들었던 그 구멍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쭉 당겨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순서는 얘가 1번이면 1, 2, 3, 4 얘가 1번이면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얘를 1번으로 다시 해볼게요. 1번이 와서 먼저 구멍을 만들고 그 옆에 2번이 1번을 감고 3번이 2번을 감고 그리고 4번이 3번을 감고 그리고 4번이 1번이 맞는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당겨줄게요. 이로 가방끈을 만들 때처럼
총 20cm 손잡이를 원하시면은 한쪽마다 10cm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쟨 여기까지 총 12cm 정도의 길이로 가방 손잡이를 만들었는데, 당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겼을 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늘어날 때, 이제 이 실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확 티가 나겠죠. 그래서 이때 실, 이걸 만들어줄 때 실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은 풀어서 반대쪽도 같이 해볼게요. 네, 저는 이 정도의 길이면 될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길이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올게요. 네, 이렇게 가방끈은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 양쪽을 어떻게 하면은 대칭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제가 맞추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 이건 두 번째 만든 가방끈 손잡인데, 보시면 길이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러면은 이 정도 하고 나서 양쪽 길이를 맞춰보고 싶을 때에는 비슷한 가운데 위치를 둔 다음에 가방끈을 양쪽을 비교해서 대보는 거예요. 더 많이 남쪽을 먼저 맞춰서 이 길이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왼쪽에서 할게요. 길이를 맞추고 네, 이 정도 길이가 맞았으면 이제 양쪽을 비교해 볼 거예요. 비교를 할 때는 양쪽을 같이 같은 길이로 묶어서 움직이지 않는 위에를 같은 문양으로 시작하게 위치를 같이 두고 한 번씩 당겨서 위아래를 맞출게요. 그리고 아래를 확인해 보면 아무리 같은 사람이 한 매듭이어도 매 순간 텐션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문양도 일정하게 다 맞는 것 같고 끝나는 매듭도 비슷하게 끝나죠. 그래서 저는 길이가 동일하다고 보고 당겼을 때도 길이가 크게 변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은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대로 묶어둔 상태에서 양쪽의 아래 위에 루프 매듭으로 마감을 해줄게요. 고서 매듭을 잘라주세요. 네, 여기까지 가방끈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몸체를 만들러 가볼 건데 조금 전에 만들었던 어깨끈과 이 가방끈 그리고 S자고리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S자고리를 이렇게 앞뒤로 해주시고 앞에 가방끈 하나, 뒤에 가방끈 하나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뒤로 연결이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긴 것들이 있고 더 짧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씩 이렇게 긴 거 두 개, 짧은 거 두 개가 있으면은 짧은 거 두 개를 찾아볼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게 긴 거 두 개고 뒤에 있는 두 개가 짧은 거 두 개인데 이 긴 게 엮여서 몸체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거 두 개는 나중에 몸체랑 같이 합쳐질 거예요. 이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짧은 거 두 개를 둘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골라서 종달새 모양 매듭을 해줄게요. 반대로 이쪽도 확인을 해서 짧은 두 개와 긴 두 개를 나눠 구분 지어줄게요. 나머지 하나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 가방끈들이 몸체가 될 건데, 먼저 실을 조금 위치를 재정비해서 이 몸체가 되는 실들이 바깥으로 오게 매듭을 위치를 조정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을 보시면 이렇게 양쪽을 쭉 이어서 가운데에 네각하게 실이 겹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어깨끈용으로 만들었던 실을 엮어줄 건데, 되도록이면 로프 매듭이 보이는 쪽이 뒷면으로 오도록 해서 이쪽을 앞면으로 정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어깨끈을 엮어서 고정이 되도록 한 다음에 고정을 시켰을 때 앞면을 가장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섯 가닥을 고를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닥을 고를 건데, 이 중에 정 가운데에 오는 이 실 먼저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 네 가지 실을 다 합해서 매듭을 바짝 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종달새 모양으로 매듭을 지을게요. 이 첫 실이 가장 중요해요. 기준실이 되기 때문에 바짝 지어주시면 좋아요. 이 가방을 처음 본체의 모양을 잡는 게 가장 어렵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방 문양을 일정하게 맞춰 내려가면서 끝까지 어우러지게 하는 게 두 번째로 어려운데, 이걸 잘 해주셔야 가방이 예쁘게 완성이 되니까 조금 어려워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매듭을 지어주실게요. 이렇게 조금 더 바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바짝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 매듭을 지어주셨으면은 양쪽이 총 4개였죠. 그 중에 조금 더 짧은 실이 있다면은 짧은 실을 내려놔주세요. 반대쪽도. 이 실은 이제 본체랑 같이 어우러질 거예요. 가운데 실은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실이 너무 이질감 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그 옆으로 다시 나머지 어깨끈 매듭을 종달새 모양으로 엮어줄게요.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매듭을 엮어주는데, 전부 다 가방끈이 이 밑에 끈이 어깨 이 본체에 딱 붙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방 모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끝까지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이 한 줄은 양쪽이 네 줄씩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가운데 있고 하나, 둘, 셋, 넷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는 한 줄이 있을 거예요. 이 한 줄은 이 가운데 기준이 되는 얘랑 목매듭을 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좌우로 본체가 될 실들이 들어올 건데, 양쪽에 실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때 이 실을 당기면은 실이 움직여지거든요. 살살 당겨주시면서 양쪽에 실의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실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쪽의 실이 간격이 7.5 정도 되고 이쪽 실은 비슷하게 7.5 정도 되는데 이쪽이 조금 더 길어요. 몸체가 될 실을 이제 쓸 건데 한쪽에 잘 걸어주시고 이 좌우에 서로 교차했던 실들 있죠? 한 가닥 남아있는 거, 이 실을 이 옆으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 본체를 사용하는 실로, 본체에 쓸 실을 좌우를 길이가 일정하게 맞춰서 먼저 역종달새 모양으로 매듭이 보이지 않게 매듭을 걸어주세요. 지금 하는 매듭법은 제가 가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매듭법인데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마디모이 매듭법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매듭의 원리는 한 줄의 실로 이것처럼 한 가닥씩을 두면서 한 줄을 잘라서 매듭을 지은 거지만 이런 가닥가닥으로 이어져 있는 느낌이 나도록 하면서 이 위쪽으로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매듭법이에요. 먼저 이렇게 역종달새 모양 매듭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은 종달새 매듭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역종달새 매듭 모양을 먼저 한 다음에 종달새 매듭을 하는 것을 많이 해요. 이 마디모이 매듭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역종달새 매듭 모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종달새 모양 매듭을 하면 이렇게 옆으로 종달새 매듭 모양이 나오죠. 반대도 종달새 매듭 모양을 해주면 이렇게 한 줄로 두 가닥의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이걸 뒤로 보면은 이렇게 뒤로 보면은 얘는 종달새 모양 매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역종달새 매듭을 한 모양과 똑같겠죠. 뒤집으면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역종달새 매듭 모양을 종달새 매듭 모양을 먼저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역종달새 매듭 모양을 해서 종달새 매듭으로 완성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다섯 가닥의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보시면 그러면 옆에 한 가닥씩 역종달새 매듭을 한 모양과 일치하죠. 이렇게 통일감을 주면서 같이 해볼 거예요. 가방에서 매듭을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위에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건을 많이 넣으셔도 모양이 크게 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이 아무리 실로 해서 힘이 없어 보여도 웬만한 가죽가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죽가방보다 모양 형태가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죽가방에 막 물건을 억지로 많이 넣으면은 되게 안 예쁘게 막 우그러지게 누가 봐도 많이 넣은 것처럼 모양이 안 예쁜데, 이런 마크라메로 만든 가방들은 많이 넣으면 실이 그만큼 자연스럽게 모양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형태가 되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이제 막 가방이 힘을 받으면은 모양이 쉽게 변화하게 디자인이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힘을 받아도 어느 정도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어떤 힘을 받아서 모양이 일그러지면 안 되는 부분들은 가방을 만들 때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입구 디자인이나 이제 마무리 밑바닥 디자인 혹은 옆면 디자인 같은 게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 총 다섯 가닥을 엮을 생각이었는데 네 가닥만 하니까 이 공간이 다 차죠. 아까 7.5cm였는데 그럼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 가닥에 한 2cm 정도를 차지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한 10cm 정도로 간격을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잡고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은 이제 처음에 종달새 매듭이던 역종달새 모양 매듭이던 일단 표시를 해주었더니 짧은 실들을 풀어서 둘 중에 바깥에 있는 실을 골라서 혹은 더 짧은 실을 골라서 매듭을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실을 걸어둔 부분은 미리 문양을 짓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몸체가 되는 실이 있고 여기에 몸체가 되는 실이 있잖아요. 이 실들은 마지막까지 양쪽 위치를 다시 잡을 때까지 완벽하게 잡을 때까지는 매듭을 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문양 전까지만 매듭을 지을 건데 기둥에 살짝 고정을 해서 실이 좌우로 너무 비틀어지지 않게 매듭을 지어주고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에서 가마매기 매듭을 할 거예요. 기울기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기울여버리면은 이게 마른 목골로 만날 건데 그럼 이만큼 여백이 생기잖아요. 이 정도 여백이 생기면은 여러분 파우치 없이는 가방에 뭐 못 넣거든요. 그래서 이 여백을 내가 생길 여백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 걸 생각해서 그 기울기를 맞춰주시면 되고 저는 한 이 정도가 최대한인 것 같았어요. 뭐 아이패드나 뭐 에어팟이나 핸드폰 같은 거 넣었을 때 불안하지 않게 할 정도면은 아예 에어팟 가운데는 어차피 X자로 꼬아져서 이 정도가 비어도 에어팟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실이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서 한 이 정도로 잡아놓으면은 이 실은 그 가운데 여기까지 기울기가 오면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 맞춰서 가마매기 매듭을 해줄 거예요. 먼저 이 정도 기울기로 총 둘, 넷, 여섯, 일곱 가닥의 매듭을 지어줬고요.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이쪽에 몸체에 실을 걸어줄 거예요. 다시 한번 길이를 재보면 9.5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마저 길이를 재서 9cm 정도 되니까 조금 더 길게 당긴 다음에 실을 걸어줄게요. 처음 시작할 때 길이가 맞는 게 나중에 가방이 대칭이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실수록 좋아요. 반대쪽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길이를 맞출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일곱 가닥까지 매듭을 지어주는데 기울기는 동일하게. 이제 이 좌우에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반대쪽 강남애기를 어떻게 했는지 기울기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반대쪽과 같은 기울기로 모양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맞추는 방법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뭐 가방을 겹쳐서 두고서 그 반대쪽을 보이는 그 반대편 뒤집어서 보이는 그 모양대로 맞춰서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처럼 그냥 매달아 놓고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한 기울기를 맞춰가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가방을 많이 만들어 봤고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도 많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지 혹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좌우의 모양이 대칭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좌우를 다 모양을 본체를 넣어놨으니까 이 가운데까지 매듭의 모양을 연결을 할 건데, 먼저 아까 우리가 가운데에 옥매듭으로 매듭을 하나 지어놨죠. 이게 좌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을 풀어서 이 가방끈도 이제는 풀어주세요. 손잡이를 모아서 반대쪽에 본체가 온다면 가운데가 어디쯤일지 생각을 해서 고정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기까지 고정이 됐으면 이제 좌우의 길이 한번 다시 맞춰보고 길이가 맞으면은 옥매듭에 지었던 가운데 매듭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가마매기를 해줄 거예요. 중간중간에 추가되는 실들이 있어서 방금 했던 쪽보다는 가마매기의 간격이 조금 더 겹쳐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7개까지 가마매기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바짝 붙여서 거의 그냥 꽉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양쪽에 가마매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의 수평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 가마매기를 해주세요. 보면은 조금 기울기가 안 맞죠? 마지막 실이 너무 당겨졌던 것 같아요. 실의 기준을 맞춰서 다시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기울기가 맞았으면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추가되는 매듭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느낌이 조금 달라요. 밑에 갈수록 괜찮아지니까 일단 기울기만 맞춰서 만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가운데에서 만났으면 옥매듭을 해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쪽을 한 번 더 가마매기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옥매듭으로 엮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좌우로 X자를 그리면서 가마매기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매듭을 할 때에는 이 반대쪽 하나를 매듭 지어졌던 걸 있죠. 이걸 가지고 와서 X자로 교차시켜서 이 반대쪽에 있는 한 가닥으로 마무리를 감아매기를 해주는 거예요. 텐션은 여전히 짱짱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 기울기에 맞춰서 얘도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 위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이 위에 기준을 맞추다 보면은 문양이 계속 어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거의 버린다 생각하고 최대한 맞춰주시긴 하되 이 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기준은 이 밑으로 해서 이 밑 서로가 맞게 감아매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왼쪽은 총 9가닥이 감아매기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총 8가닥이 감아매기로 되어 있는데 이 양쪽이 대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기준만 맞춰서 계속 맞게 내려가 주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반대쪽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뒤로 방금 전에 했던 문양이 보이죠? 보시면 이렇게 이 문양을 기준으로 비슷한 최대한 일치하게 기울기를 맞춰서 감아매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방은 사실 진짜 매듭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 문양을 맞춰가면서 문양의 간격을 맞춰가면서 끝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저도 할 때마다 어렵고 까다로워요. 하지만 완성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진짜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런 어디에나 어울리는 예쁜 가방이 탄생할 테니까 감아매기를 연습하시면서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감아매기를 아직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에게 이런 가방을 만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월행형을 만드시면서 감아매기를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는 월행형 같은 거는 충분히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어서 좀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몇 개 했죠?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여덟 개 했죠? 여기도 둘, 넷, 여섯, 일곱 개 했으니까 이쪽으로 하나를 더 해줄게요. 보면은 오른쪽에 감아매기가 조금 이쪽 반대쪽보다 훨씬 더 간격이 넓어져 있죠. 그러면은 한 두어 개 정도 풀어서 좀 더 짱짱하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다 맞춰서 처음에 기준을 잘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기 때문에 이 처음에 좀 몇 번 풀었다 감았다 하는 일이 있어도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기초를 잘 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뒤에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있죠. 이제 옥매듭을 지어주세요. 다시 한번 대보고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금 울퉁불퉁한 부분은 다시 조금 풀어서 바짝 당겨서 매듭을 지어 주세요. 그런 다음엔 다시 감아매기로 이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옥매듭 혹은 감아매기 중에 원하시는 걸로 두 매듭을 합쳐주세요. 네, 여기까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도 해줄 거예요. 하나씩 풀어서 반대쪽으로 옮겨가 볼게요. 반대쪽을 하실 때에도 동일한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을 하시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전에는 넓게 퍼져 있었던 것이어서 쉬웠는데 반대쪽은 넓게 퍼져 있지 않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혼동하면서 잘못되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를 잘 잡고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서 한 번에 실수 없이 하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렇게 같이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좌우에 있는 실들을 교차해서 올려주고 어깨끈을 이어줄 건데 지금 이렇게 행거에 뚫린 상태로 들어가면 나중에 연결했을 때 행거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깨끈을 빼서 아예 완성된 상태에서도 뺄수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때 어깨끈이 꼬여서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어깨끈이 이렇게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고 주변에 다른 색 실이 있으시다면은 다른 색 실로 고정을 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색실 하나를 가져오셔서 있으시다면 풀리지만 않게 엮어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이걸 풀고 아예 가로로 가방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엮어줄 건데 이때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 제가 먼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운데에 옥매듭을 지었던 부분을 기준으로 실을 엮어서 행거에 묶어줄 건데 평으로 맞춰준 다음에 짱짱하게 고정을
맞춰서 이 실을 올려서 이 고리랑 딱 맞는 위치에다가 실을 고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런 다음에 이제 매듭을 감아매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좌우를 세게 감아서 처음 했던 것처럼 조금 살짝 돌려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거의 수평이라고 할 만큼 세게 감아서 아예 고정을 시켜주고 이 다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을 감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네, 지금 여기까지 완성을 했는데 저는 가운데에는 지금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 양쪽 옆에는 만나서 옥메드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실 그대로 하시면 네모난 가방이 완성이 될 것이고 저는 여기다 실을 조금 추가해서 이런 모양으로 좀 더 우아한 느낌과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있는 옥메드를 풀어주세요. 풀어서 가마매기까지 한 상태로 놔둘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실을 추가를 할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실 중에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마매기의 기준실이 되는 실 말고 실을 감는 모양실이 되는 것들 중에 짧은 실을 골라서 그 짧은 실에 맞게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마찬가지로 접어서 사용을 할 거니까 짧은 실이 만약에 여기까지다 하면은 두 배를 해서 이렇게 이 정도를 잘라주시면 되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모양을 낼지 모르는데 너무 애매하다 하시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자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실을 아끼고 싶다면은 그냥 짧은 실에 맞춰서 잘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 개를 두 줄을 잘라주세요. 자르셨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는 돌려서 보여드리면 이 옆에다가 추가를 할 건데 이쪽 옆에다가 실을 양끝을 맞물려서 잡고 마찬가지로 한쪽은 가운데가 오게 대충 기준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다가 매듭을 지어주고 나머지 반대쪽도 가마매기를 하듯이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밑에 전처럼 옥매듭으로 엮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옆이 조금 더 넓어졌죠? 이게 가운데로 모였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와볼게요. 가운데까지 와서 얘랑 만나볼게요. 실이 추가됐다고 뭐 다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길이는 기울기는 일정하게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게 유지하면서 매듭을 지어서 내려올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옆쪽으로 조금 더 넓어졌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반대쪽에도 실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서 가방을 마저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옥매듭을 푼 상태에서 가마매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잘랐던 실을 추가를 해줄 건데 양끝을 마저 잡고 가운데가 오도록 가마매기처럼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반대쪽에 똑같이 가마매기처럼 매듭을 지어주고
간격을 잡아준 다음에 오매듭으로 두 줄을 이어주세요. 추가한 실은 여기 있고 원래 기준실이 됐던 거 오매듭 하던 대로 오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감아매기를 할 준비를 해줍니다. 자, 이 실 추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저처럼 옆으로 넓은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실을 추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네모나게 원래의 모델대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 추가 없이 처음부터까지 감아매기 여태까지 하셨던 것처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도 감아매기를 마저 해볼게요. 저는 지금 여기다 추가를 했고 이 다음 단에 한 번 더 추가를 할 거예요.
Take care of me and my fragile heart. It's yours to keep, but it can break apart. I'll take care. Because my love is here to stay. Nothing could chase it away. And you are the keeper I'm needing to keep all my dreams. Keeper of my dreams. Storms with me, I'll be your boat on the run.
fragile heart. It's yours to keep, but it can break apart. I'll take care of you and all of your hopes. Hold them in my hand while we learn the rules. Because my love is here to stay. Nothing could chase it. Because my love.